뽀봄 뽀봄 이쪽이 많이 자랐죠? 예. 예. 어, 이거 봐라. 이런 느낌. 찌개서 많이 쉬어서 근데 확실히 그때보다 훨씬 나잖아. 왜 이렇게 빡세지? 엄청 빡세네? 흔드는 거를 안 되지. 여기서 이제 올라가네. 이걸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봐야 돼. 토드레에서 업을 놓치면 다 없어. 무조건 먹어야 돼. 무조건 먹어? 많이 빠지셨구만. 나 놀랐다. 여기까지가 강한 표현 괜찮지? 되게 중요해요. 대회 때 이런 상황 온다고 베트남이랑 그렇죠. 요 정도 되면 이제 멘탈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. 그래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지 여기서 챙겨야 될 게 뭔지를 확실하게 가져가서 흐름을 바꿔야 돼. 흐름만 한번 바꾸면 돼. 그렇지. 오 좋아 잘했어. 더 올라가야 돼. 도망가잖아. 네, 그쪽 방향 아니야. 이런 느낌. 도망가지. 누가 올라가는 거야 지금? 네. 특별 보너스다. 핸디캡을 더 줄게. 피타고라스는 이런 말 답이 없다. 답이 없다. 피타고라스가 왜 나와? 잠시 쉬었다 마지막.
이렇게 가야 돼. 네, 이런 느낌인 건 알겠는데, 와, 느낌 없고 잘리겠어. 자, 자존심 있지. 예, 아니 그게 아니라 요 이쪽의 느낌을 한번 보고 싶어. 이거 나야 안 돼. 몸이 혼자 하지. 네 맞습니다. 요걸로만 당기고 있는 게 아니라 요걸로도 당기고 이쪽에서 잠그고 이 발력을 생길 수 있어. 그러니까 손을 여기를 요렇게 넣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리고 발력과 어깨 닫힌 상동, 사이드 펜션, 그리고 백까지. 아. 팔이 벌어졌어. 예. 있어야 돼.